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해서 되게 멋있어졌죠? 오늘 캐스트는 여기가 대전이고 현장 강의가 끝나고 찍는 캐스트라서 현장 강의를 할때 선생님 기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거든요.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다가 밤에 마스크 벗을 수 없는 거 알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정확히 들려야 할 텐데 들렸으면 좋겠어.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말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이번 캐스트는 짧게 해볼게 라고 하지만 길어지잖아. 그렇지만 진짜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캐스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생각, 추석에 한번 반전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추석을 수능으로 가는 길목에 아주 독특한 기회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어떤 새로운 기회로 또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추석 때뭐 하지? 라는 고민을 할것 같아. 그래서 추석 때뭐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일단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추석이란 시간이 올해 빨간 날이 되게 길어. 근데 길지만 또 막상 겪어보면 짧아.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 연휴가 끝났어. 누구나 겪어볼 수 있는 감정이잖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경험이잖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은 해내겠다, 난 이것만은 끝내겠다 선택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연휴에 공부하다 보면 이걸 해볼까라고 시작하잖아. 아주 강력한 의지로 어떤 부분을 끝내겠다가 아니라 이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하는 중에 마음속에 번뇌가 생겨. 아, 그래도 이게 되게 황금 연휴인데 나한테 새로운 어떤 계기를 줄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 말고 딴거 할까? 막 이런 고민이 막 생긴다고요. 그러면 실패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고 끝까지 하는 거야. 집중해서 그걸 끝까지. 자, 어떻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 있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조준해.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준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은 이번에 채우겠다. 이 약점은 없애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겠다. 선생님, 지금 발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감독님, 들려요? 아, 그래요? 정조준 하겠다라고 해서 내 약점을 먼저 분석해. 내가 진짜 채워야 되는 게 어떤 건지는 주변에 묻지 말고, 검색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 내가 어디가 약한지 본인이 알아. 나의 약점을 정조준한다. 그리고 이것을 채우겠다. 이더 이상 나의 약점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다가 번뇌하지 않기. 알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선생님,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 위치에서 다른 것들을 원할 거다. 어떤 사람은, 아, 진짜. 내가 중킬러만 좀 해결하고, 이제 15, 22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2, 13, 14, 15, 20, 21, 22. 여기만 좀 해결해서 진짜 1등급의 벽을 넘어보고 싶어. 나도 안정적으로 1등급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하라고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는 이미 1등급이야. 100점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뭘줄수 있을까? 또는, 저는 그동안 이번 수능이 막 엔제만 풀어 이런 바람이 불었었기 때문에 겨울부터 엔제만 벅벅 풀었어. 기출이 한 번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기출을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앞부분만 풀다가 말 수도 있잖아. 그만하게 될 수도 있잖아.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걱정이에요. 앞만 풀다가 또할수 있는 부분만 하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 근데 정말 기출을 한 바퀴 돌리는 것. 한 바퀴 돌리는 것. 진짜 기출을 끝내는 것. 저는 그게 필요한데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사실 제가 개념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이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무엇이 약점인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아, 그런 다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줄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가 짚어봤어.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올해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캐스트도 매주 찍어 올렸지만 강의도 되게 다양하게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더라고. 마치 선생님이 경희대 한의학과에 입학한 건 알죠? 마치 내가 한의원을 하는데 아 머리가 아파요 라고 오는 사람에게 아 이 약을 줄 수 있어. 허리가 아파요 하고 온 사람에게 허리약이 있어요. 지금 편집된 건 다 기침이에요. 눈이 아파요 하는 사람에게 눈에 맞는 약을 줄 수 있어. 그럼 되게 행복하겠다. 근데 만약에 허리가 아파요 하는데 어 저 허리 아픈데 먹는 약은 없어요 이러면 환자를 돌려보내야 되잖아. 그 환자에게 맞는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럼 되게 내가 할 일을 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았어. 근데 다행인 건 올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모든 걸 다 했더라고. 구평 전, 구평 후까지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나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처방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첫 번째, 또 기침이 슬슬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설명. 자, 방금 얘기했듯이 12, 13, 14, 15, 20, 21, 22 이런 부분들 또는 28, 29, 30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함으로써 나도 1등급 벽을 넘어보고 싶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2, 3, 4 지긋지긋해. 그 중킬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걸 원하는 친구들. 레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약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강의 중에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있어. 13, 14, 20, 21, 28, 29 미적과 확통만 있어요. 이 중킬러 자리의 문항들 6개를 이용해서 하프 모의로 만든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있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회차를 이 6문제를 30분에서 50분 정도 회차를 풀어가면서 실력이 점점 나아지면 시간을 줄여도 괜찮고 그 정도 시간 동안 실전적인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13, 14, 20, 21, 28, 29 6문항으로 만들어진 하프 모의 강의가 있어. 그걸 시즌 1, 3회, 시즌 2, 3회로 입고가 완료돼 있고 완강이 돼 있는 상태야. 이 시즌 1, 2가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 시즌 1은 되게 중요한 테마들에 대해서 너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진짜 알아? 너 미분 개수를 진짜 안다고 생각해? 연속성을 따져내는 방법 진짜 알아? 중킬러 킬러 자리에 출제되는 테마에 대해서 진짜 다 알지 않기 때문에 너가 자꾸 틀리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진짜 다 알아? 라는 걸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진짜 영혼을 탈탈 털어넣어서 너 다 아는 것 같지 다 아는 것 같았지 근데 네가 여기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헛다리를 짚은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시즌 1. 이게 2세, 3세까지 돼서 나갔기 때문에 정오 없이 다 깨끗한 모의고사로 만들어져 있고 시즌 2는 그렇게 진짜 다 알아를 시즌 1에서 했다면 당연히 진짜 알아, 이건 다 알아, 이건 뭐냐면 중킬러 소재로 나오는 테마들이 정해져 있잖아. 중킬러 자리에 나오는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중킬러에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다양한 주제들을 전부 다 짚어주는 중킬러를 해결할 수 있는 테마들을 다 알아? 라고 묻는 시즌 1은 딥하게 들어가. 너무 중요한, 이건 킬러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아주 깊이 찔러 넣는 것. 너 다 한 거 아니었잖아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시즌 1을 풀면서 틀려봐야 돼. 그래야 본인 허점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중킬러 스팟에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강의 바로 옆에 PDF 파일로 레퍼런스를 달아놨어. 네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요 개념이 안 된 거야. 이 개념을 채우고 싶으면 개념 에센스에 몇 강, 몇 분, 몇 초로 들어가서 들어, 이렇게. 이와 관련된 기출을 더 풀어보고 싶으면 기출 백선에 몇 번에서 몇 번까지를 풀어, 이렇게. 그래서 중킬러 스팟 모의에서 자신의 허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개념적으로 기출해서 채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달아놨어.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중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테마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 거야. 추천해요. 1등급으로 제발 넘어가고 싶다.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그리고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 아무래도 선택 과목보다 수원수트에 힘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15번, 22번이 풀만해. 그래서 어떤 습관을 길러주는 모의고사냐면 13, 14, 15를 그대로 밀고 한 방에 풀어내는
20, 21, 22를 그대로 풀어내는. 여기도 마찬가지 시즌 1, 2, 3회, 3회인데 이 여섯 문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분 또는 50분을 잡고 풀면 돼. 시즌 1에는 9평 전에 나갔기 때문에 핵심 테마가 다 들어있어요. 수원수트에서 중킬러 킬로로 출제가 됐던 핵심 테마에 대한 문제들 다 들어있어. 그리고 시즌 2는 이게 가장 중요해. 9평 이후 제작된 거예요. 3회차 중에 한 회는 9평 적중문화. 그리고 나머지 두 회는 9평 직전, 아니, 직후 만들어진 거야. 9평을 반영한 거예요. 9평의 주제, 9평의 난이도를 반영한 거. 그래서 3회, 9평 반영으로 제작돼서 지금 추석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나가는 엔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9평이 끝나자마자 만들고 제작하고 찍고 난리를 쳤어야 되거든. 그걸 했거든요, 저희가. 이거 9월 21일 목요일 날 입고가 되고 9월 22일 완강이 돼. 왜냐하면 이미 다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2, 3회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9평과 싱크가 맞는 지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스팟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중킬러 스팟 6회짜리죠. 그러니까 3회, 3회 합치면 6회. 수원수트 스팟 6회. 그러면 12회. 한 회당 6문제. 이 정도를 매일 꾸준히 빨간 날 5일 동안 몇 개씩 하면 끝나. 그냥 뭐 하루에 2개씩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개. 너무 2개씩 하면 하루가 모자란다. 그죠? 3개. 오케이, 잘못해요. 3개. 그래서 하루 3개씩 하면 4일이면 끝나겠네. 근데 그 3개를 했을 때 반드시 얘도 마찬가지 레퍼런스가 달려 있어. 레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돼. 그게 스팟이 해주는 중킬러 스팟,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가 그 하프 모의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끝이야. 풀어보는 거 좋지, 당연히. 경험하는 거 좋아. 내가 틀린 거 발견하는 거 좋아.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올 게 아니잖아. 요 근처에 무엇이 잘 안 되어 있길래 이것을 틀렸는지 그걸 막아야지. 추석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 안에 분명 다 걸릴 거야. 이 6개, 6개, 12회, 12회차의 중킬러 스팟과 수원수트 스팟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비켜갈 수가 없을 거야. 다 걸릴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물망처럼 여러분들의 약점을 싹 걷어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채우고 1등급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 제발.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개를 추천해. 두 번째, 난 이미 1등급이고 100점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중킬러 스팟 그리고 손수트 스팟의 파이널 천우신조까지 하면 베스트. 이 유해까지 하면 베스트일 것 같아. 지금 천우신조 파이널 천우신조의 시즌 2 제작 중이거든요. 4회차 만들고 있고 전부 9평 반영으로 만들고 있어. 근데 그것이 추석 전에 입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그러면 1등급으로 진입하고 100점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알겠는데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 쌤, 저는 엔제만 벅벅 푸느라 기출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기출을 한 바퀴 돌려야 돼. 총정리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단, 너무 기출 문제가 많으면 하다가 만다고 또. 또는 난이도, 주제, 편중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전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100선, 수원수투에 대해서 100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50문제, 기출 100선, 기출 50선. 이 150문제를 이걸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걸 끝내는 거야. 정조준이라고 했잖아. 기출 한 번도 안 돌려서 이걸 공부하는데 남들은 엔젤 풀어, 실모를 풀어, 마음이 흔들리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서 또 내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기출 한 바퀴 돌려야 돼 하는 사람들은 딱 이것만. 알겠죠? 쌤, 저는 아, 요거 있었네. 우리 고난도 기출 모은 거. 쌤, 저 킬러 기출만 모은 거 보고 싶다. 그럼 기출 1호, 2, 3, 0. 진짜 다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만물상의? 만물상의처럼 기출 1호, 2, 3, 0. 이거 보시면 되고 진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개념이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개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친구도 의외로 많아. 등급대별로 상관없이 의외로 많아요. 세컨 찬스라는 딱 10강으로 수원, 10강으로 수투, 10강으로 미적분 늘 정리해놓은
10데이즈 개념 완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 개념을 시작하는 스타터들에게 주는 개념 정리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봐야 되는 실전을 앞두고 보는 개념 압축 정리 강의야. 그래서 한강 안에 개념 압축 정리와 그리고 그것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를 몇 개 푸는 것 같이 들어있어.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하루에 한 과목 어때? 뭐 확통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다섯 강씩 쪼개서 4일 동안. 확통은 그래도 할만하니까. 미적선택자들은 하루에 한 과목씩.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1년 동안 지금 여기에 개념 에센스는 없어. 개념 에센스는 볼륨이 크니까 개념 에센스를 공부하시던 분들은 추석 때 이어서 하시면 되고 지금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추석 때 10데이즈로 딱 끝내버리는 것. 그리고 보다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해. 그럼 그 부분의 개념 에센스를 찾아가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개념 에센스를 제외한 선생님이 1년 동안 했던 강의가 대부분 지금 나왔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는 이야기. 이걸 준비하면서 쭉 적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많은 걸 했던 거야.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매주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촬영해서 올렸더라고요. 이제 끝나가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장도 보니까 이제 한 8주 남았어. 온라인도 마찬가지잖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일주일 일주일을 루틴을 그 순환 고리를 어떻게 보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근데 최근에 수강평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선생님 막 수강평에 댓글 달하는 거 봤을 거예요. 우리 수강생들에게 수강평에 댓글을 달면서 또는 현장에 와서 현장 수강생들을 마주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어떤 게 감사하냐면 그래서 이 니트도 작년에 겨울에 시작할 때 입었던 니트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강의를 했을 뿐인데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그냥 선생님을 보는 눈빛에 꿀이 떨어진다고 조교들도 100%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 강의가 좋아요. 라는 눈빛으로 쳐다봐 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장뿐만이 아니라 수강평에도 우리 수강평의 특징이 있잖아. 편지야 거의. 선생에 대한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 선생에 대한 생각. 그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선생님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선생님을 응원한다. 이런 말들을 수강평에 막 적어줘. 그런 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특히 더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나는 그냥 어찌 보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 너무 이쁜 여러분들의 그 19, 20, 21 너무너무 이쁜 그 마음을 내가 감히 이렇게 감사히 받아도 되나?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감사함을 느껴요, 요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을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이 나를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이틀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내가 그렇게 누군가가 무턱대고 좋아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아요. 그런 매력이 있었으면 뭘 했겠지 벌써. 그런 원초적인 매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스타들, 그런 쇼맨십이 있고 스타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그럼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줄까?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이틀 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게 답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게 이유구나. 이게 떠올랐어.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한테 떠오른 그 이유. 그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유였던 거야. 내가 현장에 온 수강생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내가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길에 걸어 다니는 아장아장 걷는 애기보다 나는 덥수룩한 머리에 후드 모자 뒤집어 쓰고 삼선 슬리퍼 끌고 다니는 그런 고3, 엔수, 난 이런 애들이 더 이쁘다고. 그 뭔가 있어 보이는 표정, 그것도 귀엽고. 문제 풀 때 가서 보면 헛짓거리 엄청 하고 있어. 근데 그 대도 않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막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너무 좋아서 어떤 행동을 봐도 웃거든요. 좋아서 웃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한강 한강 이 모든 것들을 촬영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게 사람이 한 사람이 엄청 좋아하잖아. 감정은 쌍방이니까. 강아지들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비슷하게 아 내가 온 마음을 준 것을 이 카메라 너머의 시공간을 초월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았구나. 그리고 아는구나.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게 자꾸 선생님이 왜 좋지? 이렇게 난 그냥 좋아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난 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이거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을 더 응원하고 더 사랑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는 바이고, 이 오르세의 선순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오르세의 선순환이 뭐냐, 이게 요즘 선생님이요 강의를 하잖아요. 6시 30분부터 저녁에. 그러면 10시까지가 강의야. 그럼 뭔가 정리를 하면 12시가 돼. 그럼 그때부터 한 오전 8시 정도까지 문항을 제작하고 검수하고 분석하고, 이게 조금 꼬여서 오래 걸리면 오전 11시 이렇게 돼. 이때는 마지노야. 왜냐하면 최소한 2시간 30분은 자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못 자면 정신이 딴 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다시 움직여야 돼. 그날의 강의를 위해 만들어진 문제들, 뭐 인쇄된 것들을 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인쇄 넘어가면 그 다음날 오겠지만 그 전날 인쇄돼 넘어간 온 것들로 강의 대본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오타 없는지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6시 반,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하루 루틴이거든요. 아침이 되게 무서워요. 이걸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해가 딱 뜨면 이제 자야 돼,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는데, 이게 이제 시즌3부터는 이렇게 돌아. 그런데 이렇게 돌다 보면 어느 시간대가 가장 힘드냐면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야. 제로, 0%. 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조교들 게임할 때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거 있던데, 에너지가 0이 돼. 그리고 어떤 생각이 되냐면, 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데, 너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짱짱 튀어나오는 에너지로 행복을 줘야 되고 올바른 수학의 풀이를 줘야 되는데 정신 멀쩡한가? 내가 지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나? 와 오늘 강의는 진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마 뭔가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지? 근데 6시 반에 딱 수업을 시작하잖아. 그럼 이때부터 에너지가 차기 시작해. 10시에 끝날 때 에너지가 100, 완충이 돼서 나와. 그 힘으로 다시 살아. 그리고 그 다음날 못하겠는데? 할 수 있을까? 야, 오늘까지 아닐까? 오늘까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수업을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때 뭐 하냐면 막 뛰고 슈퍼맨 포즈하고 원더우먼 포즈하고 어쨌든 들어가서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이때 생쇼를 하는 거야, 교무실에서. 근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완충이 돼. 또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요. 이게 오르세의 선순환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의 선순환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매주 캐스트를 찍었어요. 아주 특별한 체력이 아주 안 됐던 어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주 캐스트를 촬영했고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나한테 여러분들이 선순환의 기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는 강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강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나는 그래서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 I 아니야? MBTI에서 왜냐하면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면모를 보면 완벽한 이지 이게 그런다 돼? 여기서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다는데 근데 이 아이고 이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나의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이러한 선순환을 겪다 보면 내가 제일 감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이 현장 수강생들도 많이 보겠지만 나한테 가장 지금 기침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우는 거 아니야. 감동 포인트 아니야.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도 감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나도 역시 조금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 남은 수능까지 매주 캐스트를 찍을 거고 했듯이 그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주 남았어. 8주 매주 캐스트를 찍을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또 드릴 거고 그렇게 서로에게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 수능날까지 잘 버텨보자. 추석도 짧지 않다. 길지도 않지만 짧지 않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추석으로 딱 삼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추석을 계기로 삼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침을 엄청 많이 해서 편집이 되게 많이 됐을 텐데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캐스트가 전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남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진짜 열심히 정조준해서 끝까지 하는 걸로 약속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열심히 공부할 때가 지금은 가장 행복한 거야. 놀고 나면 괴롭잖아. 그냥 공부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